현대차가 MPV, 즉 새로운 다목적 차량인 스타리아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장의 강자인 기아 카니발과 집안 싸움을 벌일 걸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외관을 따라 쭉 뻗은 곡선과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차폭 등이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베일을 벗은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MPV, 스타리아입니다. 현대차가 MPV를 선보이는 건 22년 만. 실내 디자인의 공간성을 외장까지 확장한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방향성, 인사이드 아웃이 최초 적용됐다는 설명입니다. 종전의 승합차 스타렉스와 차별성을 내세운 신차가 나오자 반응은 뜨겁습니다. 스타리아의 사전 예약 첫날 계약 대수가 만 대를 넘어선 것. 2023년에는 수소전기차 모델도 출시해 시장의 관심을 이어갑니다. 현대차는 향후 캠핑카, 리무진, 친환경 파워트레인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을 출시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올해 스타리아 3만 8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강자는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지난해 4세대 카니발 출시 당시 사전 계약 첫날 계약 대수는 2만 3천 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만 6만 4천여 대가량 팔렸습니다. 차박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미니밴 자체가 국내에서는 해외 차가 몇 개 기종이 수입돼 있지만은 아직도 카니발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스타리아로 바뀌면서 아마 상당 부분을 뺏어오지 않을까. 새롭게 등장한 스타리아가 카니발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